네, 오늘은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가사 이효석의 문학의 숲을 방문하고 있습니다. 꼭 한번 가고 싶은 문학의 공간,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. 네, 여기는 방앗간의 모습입니다. 네, 예전 마을에서 빼낼 수 없는 네, 중요한 공간이죠. 네, 예전 방앗간의 모습입니다. 그 설명해 주세요. 여기가 동평에 네. 남한동이라는 데인데요. 아, 네. 정확한 주소는 창동리 산 139입니다. 아, 네. 평창 오합피 농장하고 이제 같은 번지수를 갖고 있는. 네, 저희 요 산 넘어가 저희 농장이고요. 네. 아, 네. 여기는 이렇게 이제 효성문학의 숲이라서 관광지로 꾸몄죠. 아, 네. 저희는 저 산 넘어에 있어요. 바로 요 산 넘어만 있어요. 네, 이효석 작가님의 네. 이제 문학의 이제 흐름이 기운이 네. 이제 평창 오합피 농장에도 이제 흐를 것 같습니다. 네. 네, 역시 그 지형이 좋다 보니까 그 고대도 역시 그 이 풍수지리에 의해서 좋은 지세를 판단하고 여기서 터전을 잡으셨던 것 같아요. 네. 네. 아주 좋죠. 아, 그렇죠. 역시 그래서 그런지 이제 비슷한 그 산의 기운이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. 네. 아, 네. 오늘 또 이 효성 마을에서 또 대표님을 만나 뵈니까 네. 아주 그 감회가 또 새롭네요. 네, 반갑습니다. 아, 네. 네. 감사합니다. 저도 오래간만에 왔어요. 아, 네. 그러세요? 네. 네, 감사합니다. 네. 네. 아마 여기 오셔서 이 돌에 새겨진 문학 작품을 읽으시면 또 하나의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술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런 문학 작품의 내용이 있습니다.